주변에 보면 암으로 진단받으시는 분이 정말 많습니다. 또 가족, 친척 중에서 암을 진단받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죠. 그 이유가 바로 암 발생률이 정말로 많기 때문인데요. 우리나라 사망 원인 1위가 암이고요. 80세 이상이 되면 3명 중 1명이 암에 걸린다고 하죠. 그래서 암 예방도 중요하지만 또 증상을 빨리 알아차리고 조기에 치료받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암세포가 증식할 때 내 몸이 보내는 신호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마우신 구독자님들, 오늘도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암의 종류가 너무나 많고 또 암이 생기는 부위에 따라서 특별한 증상들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각각의 증상도 너무 중요하지만 오늘 암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모호한 증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증상들을 정리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그 첫 번째는 바로 밤에 땀이 많이 나거나 열이 나는 것입니다. 보통 감기에 걸리거나 감염이 되었을 때 열이 납니다. 또는 완경기 여성에서도 땀이 나고 열이 나는 것이 증상이 있죠. 그런데 이러한 원인이 아닌데도 이상하게 식은 땀이 나거나 열이 난다면 꼭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이유는 암세포가 증식되면서 염증 반응이 촉진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발열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암세포가 증식할 때 내 몸이 보내는 신호 두 번째는 극심한 피로와 체중 감소입니다. 특히 쉬어도 풀리지 않는 피로가 계속된다면 꼭 검사를 받아보셔야 하는데요. 물론 간, 갑상선에 문제가 있어도 피로가 심해지고요. 또 당뇨가 심해지거나 빈혈, 류마티스 질환이 있어도 피로가 심해집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 없이 심한 피로감이 있다면 암도 의심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 암 환자의 90%가 쉬어도 잘 풀리지 않는 피로가 있다고 호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로가 심하다면 꼭 암을 염두에 둬야 하고요. 그리고 체중 감소도 암 발생 때문에 생기는 아주 중요한 증상입니다. 특별히 다이어트를 하지 않는데도 체중의 10% 이상이 감소했다면 반드시 검사를 받아봐야 합니다. 물론 체중이 감소하는 다른 질환도 있죠. 일형 당뇨나 갑상선 헌증증 같은 건데요. 이런 질환이 없이 체중이 감소한다면 꼭 암에 대한 검사도 받아보셔야 합니다. 암세포가 증식할 때 내 몸이 보내는 신호 세 번째는 통증입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이 계속해서 특정한 부위에 통증이 심하게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특정한 부위가 아니더라도 여기저기 쑤시고 아픈 증상이 심하다면 이것도 역시 암에 의한 증상일 수 있습니다. 미국 암협회에 따르면 암으로 인한 통증은 서서히 온몸으로 퍼지는 것이 특징이라고 발표했는데요. 특정 부위의 통증뿐 아니라 몸 전체의 통증도 꼭 따져봐야 한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암세포가 증식할 때 내 몸이 보내는 신호 네 번째는 출혈과 빈혈입니다. 출혈의 부위는 어디든 가능한데요. 대변에서 피가 섞여 나온다거나 소변을 보는데 혈뇨가 보인다거나 또는 토할 때 피를 토하거나 기침을 할 때 가래에 피가 섞여 나오거나 이러한 모든 출혈은 일단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검사를 해봐야 하고요. 그 원인이 물론 암이 아닌 다른 이유일 수도 있지만 암 때문인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꼭 암 검사를 함께 받아야 하고요. 또 부딪히지도 않았는데 멍이 잘 생기는 경우도 조심해야 합니다. 멍이 너무 잘 든다면 꼭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은데요. 그와 함께 빈혈이 생기는 것도 암의 중요한 증상 중 하나인데요. 빈혈은 이 혈액 내 혈색소 수치가 떨어지는 것이죠. 실제 노인 빈혈 환자 5명 중 1명이 암이라는 통계가 있는데요. 암이 생기면 신생혈관이 생기게 됩니다. 암세포는 이 신생혈관을 만들어서 산소와 영양소를 공급받으면서 자라게 되는데요. 이 신생혈관은 보통 혈관보다 혈관벽이 약해서 조금만 자극이 되어도 쉽게 출혈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출혈 증상이 있다면 암을 의심해야 하는 것이고요. 또 출혈이 없다고 느껴져도 인체 내부에서 보이지 않는 만성적 출혈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빈혈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혈액검사에서 빈혈이 진단된다면 꼭 그 원인에 대한 검사를 해봐야 하고요. 그 과정에서 암이 진단되는 경우가 꽤 많이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암세포가 증식할 때 내 몸이 보내는 신호 다섯 번째는 하지부종입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하지부종을 호소한 국내 노인 226명의 질환을 조사했더니 암이 51.3%로 가장 많았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암이 생기면 영양상태가 나빠지면서 알부민의 생성이 줄어들고 부종이 잘 생긴다고 연구팀은 밝혔습니다. 그뿐 아니라 노인 암 환자는 신장, 심장의 기능이 약해진 경우가 많았고 그러한 복합적인 이유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부종이 심하고 가라앉지 않는다면 신장, 심장 또 영양상태에 대한 검사와 함께 암검사도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다섯 가지 이외에도 비정상적으로 어느 부위에 덩어리가 만져지는 경우도 있고요. 특히 이러한 덩어리 크기가 커지는 것 같다면 암을 의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정말 중요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사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증상들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증상입니다. 즉, 아무런 증상이 없는 암도 꽤 많이 있다는 것이죠. 특히나 초기일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암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하는 것이죠. 그래서 증상이 없더라도 정기적인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국가에서 무료로 해주는 건강검진도 절대로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국가 건강검진만으로 모든 암을 조기에 발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국가가 나서서 검진을 해줄 정도의 검사들은 그 효과가 충분하게 입증된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검사들은 최소한의 검사이긴 하지만 그래도 꼭 받아야 하는 검사라는 것이죠. 본인의 증상에 따라서 더 추가적으로 검사를 해볼 수도 있으니까요. 정기적인 검사가 정말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제가 우리나라 사망 원인 1위 질환인 암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요. 암세포가 증식할 때 나타나는 신호들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러한 신호들을 빨리 알아차리고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도 정말 중요하고요. 또 이러한 증상이 없더라도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꼭 받아보셔야 한다는 점도 강조해드렸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